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장수 한방병원 장재수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도 한방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원장님이 늘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한방에 관한 지식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왜? 네. 한국인들은 저희 우리나라 분들은 다 맵고 그리고 짜고 달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위장병. 네. 위장병을 많이 앓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 맵거나 달거나 또는 짜거나 쓰거나 이런 걸 하시면은 위장병이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위장병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네. 먼저 원장님께 저희들이 듣고 싶은 거는 위장병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네, 위장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특히 이제 위산과다. 위산과다.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쓰림이 나타나고 예예. 그다음에 이 역류병 있잖아요. 아, 역류성. 역류성. 식도염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위염. 위염, 위궤양, 위궤양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 단어들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예. 그런 병이 있고 네네. 또 그 소화불량, 소화불량. 예, 그다음에 그 심혈관 질환도 와요. 아, 심혈관, 네, 위장병, 아, 위장병으로 인해서. 예, 아,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급성 위장막 손상. 그건 심각한 건데. 예, 위장막이 손상이 되면 그 통증이 나타나죠. 위장병으로 인해서 간접적 또는 직접적 그런 손상들이 이제 생긴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네네. 그다음에 궤양성 소화불량. 식 전에 통증이 오는 걸 궤양성 통증이라 그래요. 식 전에요? 예. 오. 식 후에 오는 건 위염이고. 아, 예. 식 전에 통증이 오는 거는 아,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궤양성이고. 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후에 나오는 거는 위 염증이라. 예. 아, 다시 예, 계속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예. 어떤 거냐면 속이 머쓱거렸다든가 아, 그다음에 또 뭐 하품을 많이 한다든가. 하품. 예. 뭐 그냥 하품입니까? 아니면은 식사 후에 이렇게 하품을 하품. 하는 거. 그다음 그 식사 후에라든가 아. 평상시에. 그다음에 또 그 트림을 많이 하신 분 트럼. 있잖아요. 예, 예, 예. 트림을 많이 하신 분. 또 그다음에 또 식도염이 많이 요즘 많이 앓고 있잖아요. 예예. 그다음에 입냄새라든가, 입냄새, 구토, 아. 이런 증상들이 주로 이제 그 위장병의 종류로 속하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이게 한 그러잖아요. 예. 한이 많다. 예. 그러면 위장병하고 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화병 그러는데 예.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나면은 네네. 그 간이 먼저 그 스트레스 손상이 되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를 받고 간이 손상을 스트레스 있네? 받으면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음흠. 위를 쳐요. 그러니까 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위를 쳐요. 위를 공격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한방에서 주로 목극 토한다 그러거든요. 목은 간에 해당하는 거이고 아. 토는 위장에 해당하는 예,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재밌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간이 위를 치니까 위가 아픈 거죠. 간이 위를 탁 쳐서 아,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 예. 같이 스트레스를 받자는 이야기네. 예, 예. 아, 그래서 그런 화병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화병이 생기는 거죠. 아, 많은 분들이 예,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화병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원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위염이나 위산과다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나 또는 직접적으로도 이제 일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항상 그 예, 예. 위가 아프다고 하신 분들은 예, 예. 간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아, 예. 그럼 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 연관이 있죠. 아, 그러면은 위가 아플 경우에는 이미 간이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예, 봐도 예. 되는 거네요. 간이 또 왜 저거 또 간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근데 금금목 하거든요. 금금목. 예, 그러면 금은 폐 대장이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폐 대장이 문제가 있으면 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체 구조가 따로따로 있는 게 따로 돼 있지만 다 연관성이 있게 연관이 돼 있죠. 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이 위장병 원인이나 증상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어떤 환자분이 계십니다.
자, 이제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장수한방병원에 이제 가서 문을 노크를 똑똑똑 두들겨요. 이제 원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자신 있게 자, 위장병이 생겼을 때 장수한방병원에 꼭 와야 되는 이유를 만약에 설명하신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참 좋으신 이야기인데. 예, 제가 질문을 재밌게 하는 건가요? 예, 예. 저기 위장병 약은 어느 한의원에 가도 다 취급을 할 줄. 아, 그렇죠. 어느 한의원에 네. 가도 다 취급을 하는데 예, 예. 특별히 우리 장수한방병원에서 네, 네. 예, 꼭 와셔서 꼭 그 치료약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요? 그, 예, 아, 그, 이거 중요한 거네. 예, 그 예. 이유는 우리 선조 때부터서 이 약을 계속 써오던 것을 지금도 제가 4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이 약을 써왔는데 그 선조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 우리 일반 그러니까는 우리 일반 조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장님의 아버님 또 할아버님 예, 할아버님이 그 가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러세요? 할아버님이 쓰시던 예. 처방인데 예, 예. 그 처방을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유가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약을 계속 그 처방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쓰림이 있다. 그러면 다른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었을 때 속쓰림에 관한 약만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은 약은 모든 위장병에 해당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위장, 뭐 속쓰림이나 아까, 구토나 뭐 예, 예. 하품 나오는 거 예. 이런 거 역류성 이런 예, 예. 것도 그 어, 모든 그래요? 증상에 해당되는 약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좋다는 거죠. 아, 그냥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우리가 뭐 뭐 경기를 볼 때 멀티플레이 하듯이 예. 예, 그 약을 드시면은 위장병에 가는 여러 가지 모든 아까 원인 또는 증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다 이렇게 먹힌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지금 아, 조금 그래요? 전에 예, 예. 조금 전에 손님이 네, 네.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아, 그러셨어요. 한 3시간 거리에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전번에도 와서 약을 두 번을 가져갔어요. 위가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예, 예, 예. 위가 이 손가락을 누르면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 너무 딱딱해요. 예. 그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위장병이 오래되니까 이제 그게 속에 그 네. 적이 생겨 있어요. 적이 생겨요? 예, 적이라는 게 뭐냐면 네, 네, 네. 단단한 점을 단단하게 꽉 뭉쳐가지고 위가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인체 안에 있는 위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기능을 위가 이만 안 움직인 게 아니고 대장, 소장 이런 거 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래가지고 너무 딱딱하니까 예, 예. 제가 이 병은 3시간씩이나 거리가 머니까 침을 맞으러 매일 올 수도 없고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약을 지금 두 번을 갖다 드셨어요. 네네네. 두 번 갖다 드시고 오늘 세 번째 오셨는데 또 약을 또 지어갖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셨어요. 네, 만지도 자, 1차 그리고 들어가, 이제 약을 드셨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또, 그분이 좋으니까 또 왔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좀 증상이 어떠셨나요? 지금 첫째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네, 그전에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소화가 안 됐다는 네, 얘기고? 식사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 신경이 예리해요 이분이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아, 그리고 변도 제대로 못 보고 네네. 아주 힘들었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너무 좋아지니까 이분이 와서 웃으면서 들어와요. 선생님 오늘 너무 좋아요. 회피하시라고 했는데 네. 좋은 약재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는 이제 뭐 좋은 약재라 그러면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는 한국산이냐 예. 또는 중국산이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국산이 뭐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보통 한국산을 쓰는 걸로 원장님 장수 한방병원은 유명한데 예. 실제로 한국산만 쓰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거기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물건을 특별히 그 한국 물건만 네네. 대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갖다 줘요. 실제로. 예, 왜냐하면 다른 한의원은 건재상에는 저희들이 사러 가야 되고. 그렇죠. 사러 가면 또 갖다 주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오다 한 것만 물건을 갖다 주죠. 근데 그러세요? 예, 원장님께서 직접 오다 예, 하시고. 예, 그런 그 예, 약이 이런 다른 약들은 1파운드씩 이렇게 넣어져 있는데 네네. 한국 약을 취급하시는 건 꼭 2파운드씩 넣어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을 조금 더 구입할 수가 없어요. 많이 써 구입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또 왜냐하면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떨어지면 구할 데가 없으니까 아, 그분한테 그러네. 꼭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 많이 사요. 제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가끔 한의원들 가서 이제 원장님 다른 이제 원장님들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가끔 봐요. 네. 환자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진료를 하시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전화하시면 어떤 데는 3시간에 한 3시간 5시간 이렇게 있다가 그거를 딜리버리맨이 와서 약을 이렇게 놔두고 가는 걸 제가 쭉 봤거든요. 네, 네. 그럼 원장님 댁은 원장님 직접 네. 거기 지금 그렇죠. 장수 한방병원에서 그걸 제조를 다리죠. 하십니까? 예, 직접 다리죠. 계속.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약 탄기를 제대로 씻지 않고 약을 다리게 되면 다른 약하고 합치 그렇죠. 섞이게 되면 그렇죠. 성분이 달라지기 예, 때문에 예. 꼭 저희들은 약을 다리기 전에 꼭 그 솥을 다시 한번 또 청결하게 씻어내온 다음에 약을 그 넣어가지고 다리고 네네. 그러니까 다른 그 물을 쓸 한약재랑 안 섞이도록 예, 예.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 다음에 물을 쓸 때도 꼭 예, 예. 정수물을 정확한 정수물을 아. 받아서 씁니다. 그 예. 정수물만 써야 되나요? 예, 그렇죠. 예. 일반 물 끓이는데 뭐 상관없지 않아요? 수돗물이나 아 그게 아닌가요? 아, 그, 제가 잘 모를라서 예, 여쭤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쓰는 약은 아, 그 뭐 일반 알칼리수 그런 예, 예. 게 아니고. 예. 수소수 물로 사용합니다. 수소수는 또 제가 처음 듣습니다. 네. 제가 이런 물에 대해서는 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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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라서.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수소수. 예. 수소수를 써가지고 예, 예. 약을 다리기 때문에 약맛이 틀립니다, 벌써. 약맛이 얼마나 틀리냐면은 네. 한국 약재하고 중국 약재 약을 똑같은 처방을 해갖고 약을 드린다면은 네, 네, 네. 벌써 약맛이 틀려요.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는 꼭 한국 약을 써야만이 효염이 더 빨리 나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신토불이라 그러죠. 예. 우리 나라에서 나는 거를 먹어야 예, 예. 몸에도 좋다. 그렇죠. 제가 좀 맞나요?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쓰시는 거는 주로가 아니라 모두가 다 100% 지금 한국 약재를 사용하시고 예. 그 약재를 직접 그걸 다리셔서 다린다 그러시죠. 예, 예. 그걸 다리셔서 지금 환자분들이나 손님들한테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오. 그런데 이제 아까 그래요? 100%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100%가 아니고요. 그거 한 90% 정도 된다. 90%.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감초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한국에서 많이 안 나요. 아, 그래요? 극소수가 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나오질 않고 원장님 참 솔직하게 네, 이야기해 주시네요. 또 이제 월남이나 네. 몽골에서 나오는 감초를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도 다 그거 갖다 쓰고요. 갖다 쓰고? 예.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네. 감초 같은 거는 그냥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또 표백제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그냥 건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갖다 써도 전혀 부작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몸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은 사실 그런 것을 몽골 거나 월남권 씁니다. 혹시 네. 프로모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네, 한번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네. 저희 한방병원에 오시면은 네, 네.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비싸다는 말을 하는데 비싼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네, 왜냐하면 네. 값이 싸다고 그걸 선호하게 되면은 약이 효과 없으면 먹어도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싼 게 비지떡이기도 하지만. 네. 예를 들어 한국산하고 네. 또 꼭 중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이나 월남, 몽골 이런 것들은 그 가격이 좀 싸죠. 그렇죠. 들어오는 가격이 게 싸죠. 원가 예. 자체가 예. 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불에 들어오는 거하고 예. 예를 들어 20, 30불에 들어오는 거하고 예. 이걸 제조로 하셔가지고 다려서 판매하는 가격은 어차피 또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아까 뭐 예, 예. 잠깐 서두에 그 말 좀 나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약값이 한국 약하고 중국 약하고 10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10배요? 예, 가격 차이가. 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원료를.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이제 예를 들은다면 당귀 같은 것도. 당귀. 아, 예, 예. 한국산 당귀는 네.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100불이다. 그러면 중국산은 10불밖에 안 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값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10배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손님들한테 그렇게 그럴 수는 받지 없죠? 못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이제 이분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최대한
왜냐하면 약을 팔아서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약을 주로 손님들한테 소개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왜 소개를 안 하냐면 약을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왜 다른 데 가면 약부터 먹으라는데 여기는 약을 먹으라고. 근데 원장님은 항상 보면은 약 소개하는 걸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딴 네. 데는 침 놓고 약 드시라 그러는데 네. 그럼 한 제가 알기로는 딴 데 350불, 400불 뭐 이렇게 450불 받고 하던데 네. 다려오는 것도 이렇게 딜리버리 가져오는 것도 한 500불 받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럼 제가 하나 왜냐 어차피 저는 시청자 대변해서 지금 말씀을 네. 드려야 되니까 원장님 그 장수 한방병원에는 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나요? 보통 자 400불, 500불 그럽니다. 지금 한의원에서 파는 것이 위장병약도 500불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500불을 받는데 만약에 제가 싸게 준다 갖고 가격이 너무 많이 그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350불까지 10분에 한해서만 이번 한 번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그건 재료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재료값 실제로는 안 되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분에 한해서만 그냥 그 350불에 프로모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딴 분들이 위장병 아니고 또 다른 거 오면은요. 다른 약은 또 틀리죠. 위장병에 한해서만. 위장병에 한해서. 예, 예. 그리고 왜냐하면 위장병 약이 제가 좋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 어떤 분은 이 약을 갖다 먹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 약에 마약 들어갔습니까? 그래. 마약이요? 네. 그래서 오.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예. 말씀하세요? 무슨 약에다 마약을 엽니까? 그랬더니 어허. 아니 무슨 약이 그렇게 효과가 좋냐 이거야. 딱 한 번 먹고도 효과를 보신 분 있고 하루 정도 먹고 나서 효과를 보신 분 있고 그래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 벨레 사시는 조셉 씨라는 분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만성위염. 이 만성위염이 뭔지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예. 해주시죠. 이제 만성위염이라면 예. 오래된 위장병을 만성위염이라고. 오래된. 예. 예. 그런데 이제 만성위염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흡연하신 분들 있잖아요. 담배 피시는 분. 담배.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피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만성. 그 다음에 네. 또 음주하신 음주. 분들. 음주하신 분들이 또 오랫동안 음주를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위염이에요. 아, 만성.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자극을 시간적으로 주니까. 시간적으로 오래되신 분들. 네. 위에 아.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니까. 그 어떤 것들이 증상이 있습니까? 증상은 이제 하복부 불쾌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식욕. 네. 메스꺼움이 있다든가. 아. 속쓰림, 예.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아까 위장병 종류에 말씀하실 때 그런 증상들이 거의 유사하게 또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네요. 예, 예. 주로 예. 그런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그럼 지금 만성 위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급성 위염이에요. 그럼 그건 또 뭡니까? 급성 위염은 예. 그것도 참. 그 위험한 어떤 게 위험한가요? 그것도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것이 급성 위염이에요. 아, 이런 만성 위염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위가 조금 더부룩하고 평상시에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급성 위염 같은 거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걸 급성 위염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또 이게 제가 좋은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위경련이 일어나신 분들 있어요. 위경련이요? 네, 위경련이 일어나고 막 그 집에서 또글또글 굶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예.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뭐 여기 돌이 찼다. 그거하고는 또 틀린 위에는 거죠. 위에는 돌은 안 차요. 아, 예.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위경련이 나는 거는 이제 갑자기 어떤 신경을 썼다든가 밤에 잠자다가도 갑자기 음식을 먹고 나서 급성 그 위경련이 나올 수 있어요. 어허. 그랬을 때는 빨리 이 약을 드실, 환으로 만드는 약이 있어요. 아, 환으로도 돼 있어요? 네, 환으로 돼 있고 근데 그 약을 드시면은 그냥 씹어서라도 그 다음에 침을 맞으시면 바로 그 통증이 없어져요. 저도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죠.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과식을 가끔 한번 좀 하거든요. 예, 예. 이게 더부룩하고 갑자기 더부룩하거나 아프다 그러는데 그게 다 필요한 그렇죠. 늘 상비약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 자, 저희 LA 사시는 김선생님이란 분이 이런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소화성 궤양 이라고 네. 진단을 했습니다. 자, 소화성 궤양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이 뭐고 증상이 뭔지 좀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화성 궤양. 저는 이거 못 들어봤더니. 예, 소화성 궤양이라는 게 네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이 오는 병입니다. 아, 보통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공격적인 인자 또는 방어적인 인자가 이게 불균형해서 일어난다. 그 이야기가 맞나요? 그렇죠. 예, 아,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런 병이 주로 예. 이제 한국 사람한테 많아요. 아, 그러면은 네. 위장병 중에서도 그러면 소화성 궤양이 그럼 제일 많은가요? 아니면은 만성 유형이 많은가요? 한국 분들에게. 그거는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안 해봤은 게 모르겠지만은 이건 신경질적이고 좀 예를 들어서 좀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이렇게 화병을 가지거나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성질을 팍팍 부리는 분들 아, 그런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고 만성 위염 같은 거는 한국 사람한테 그냥 보통 10명이면 7명은 있는 병이에요. 몇 명이요? 7명. 10명에 7명. 10명에 7명 거의 70%인데. 예. 이 위장병을 오래 놔두면 이 암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위장병일 때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위장, 그냥 참고 견디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놔두다 보면 나중에 위장병에서 이 암으로 전이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손을 쓰고 싶어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위장병이 위염이 되고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기 전에 빨리 원장님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겠네.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위암이에요. 위암. 그 다음에 대장암이고. 대장암. 예. 오,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예. 위장병을 오래 놔두시면은 우선 자기가 불편한 거 참고 견딜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래 놔두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이제 이 위장병은 치료를 빨리 할수록 본인에게도 좋고 예. 그 가정에게도 좋고 예. 사회에도 좋고 직장에 좋네. 제가 이 약을 예. 우리가 그 판매하고 있는 위장병 약을 예. 우리 그 할아버님께서 이 약은 위암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근데 제가 위암 환자한테는 아직 판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위암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그러지 한약 먹으려고 생각을 안 그러지. 하거든요. 그러지. 근데 저는 이제 위암 걸린 분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암 환자한테 이걸 드십시오 소리는 못해요. 그냥 위암 환자도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아, 할아버지. 그, 예, 그럼 그것도 환으로도 환으로 가능하고 있고, 예. 또는 약으로도 예, 탕약으로도, 우리가 탕약으로도 가능하다는 예, 예, 거죠. 예,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네요. 자, 그러면 원장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오늘 그 위장병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야 이런 디테일하게 쫙 나가면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네, 많은 교훈을 받았고 또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께서 위장병에 대해서 많이 새롭게 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아는 용어들 뭐 만성 또는 뭐 이런 궤양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꼭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환자들은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 장수 한방병원 원장님께 찾아뵀을 때 원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당신은 치료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예. 어드바이저를. 예. 원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위장병이 그렇게 네. 심하지 않는 분은 않는 경우, 않는 분은 그냥 약만 드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또 만약에 그 만져보시면 아시죠. 예예. 그 다음에 또 심하신 분은 치료를 겸해서 해야 돼요. 치료를 침치료를 받으시면서 아니면 부항치료를 받으시면서 약도 드셔야 약도 돼요. 약도 드셔야 돼요. 원장님 자꾸 약을 피하시는데 약을 꼭 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좋은 약이에요. 약만 먹어도 치료가 되셔요. 되는데. 아, 야, 약을 먹게 되면 부담이 될까봐 저는 될 수 있으면 약을 권하지 않는 편인데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느 한의원에 가면 맨날 약만 권한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런데 저는 계시죠. 그 약을 권하니까 부담이 돼서 한의원에 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권해요. 근데 권하는데 자기가 초이스는 자기가 하셔야 돼요. 물론 본인이 그렇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장님 다시 한번 장수 한방병원 위치 그리고 전화번호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예. 장수 한방병원 12가하고 웨스턴. 이게 12가하고 웨스턴. 예, 그 세종플라자. 세종플라자 몰인데요. 아. 옛날 그 배현정 소머리 국밥 그렇죠, 몰이죠. 근데 아, 이제 예, 예. 주소는 1144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그 다음에 104호, 네. 룸 넘버 104호. 104호. 예, 1층에 예. 있습니다. 예, 1층. 예, 그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213-381-7575입니다. 7575.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한방병원 위치는 웨스턴과 12가, 세종플라자. 주소는 1144. 제가 다 외우고 있거든요. 네. 1144, 웨스턴 에비뉴고요. 다음에 수인 넘버는 104. 예. 맞죠? 그리고 전화번호는 213. 외우기 참 좋습니다. 381-7575, 7575입니다. 그러니까 7575, 그리고 장수 한방병원 꼭 찾아주시고요. 원장님, 위장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고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이제 만날 때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